아 그럼 상호 씨 혹시 뭐 또 그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왜냐면 또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끄는요 만만 네. 막 기운. 아 정말 민감한 거 뭐 다 물어봐도 됩니다. 진짜 민감한 거 물어봐도 돼요? 아 네. 당연하죠. 깨박 씨 화해하실 네, 네, 네. 건가요? 뭐라고요? 아, 이래... 아. 다음 페이지 입장해 주세요. 아 2019년. 자 와크대장 봉준과 함께하는 이 부금은 처음 듣는 부금인데요. 뭐죠? 네. 누구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만 명이 넘는 시청자 함께하고 있고요. 이상호! 물통역 우리 이상호 씨. 야. 야.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역시 야, 이상호. 역시. 대단합니다. 이래야지 공방 네. 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맨발의 슬리퍼. 그리고 이후로 최초네요. 네,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네. 아니, 미리 말해주지. 네. 아, 옷 예쁘게 입고 오라고 말해주지. 옷 예쁘게 입고 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저 오늘 10시에 그 머리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형님한테 이거 시상 이거 한다 해가지고. 아, 머리만 이쁘네요. 예. 좋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상호입니다. 자, 2019년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 상호 씨에게는 또 어떤 한 해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자면요.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2019년이 네. 제 방송 진짜 최고의 한 해였어요. 인정. 아 그리고 오늘 그 서라벌 떡방. 아 레전드죠 진짜로. 아니 서라벌 떡방에 대해서 잠시만 이렇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네. 아빠가 이제 네. 15년 전에 이제 오픈한 떡방. 아하.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네 레전드, 레전드 떡방. 아, 근데 사실 그 많이 시키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이제 좀 불친절하기로 소문나가지고. 아 이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네. 시험 네네네 겸사겸사 하는데 아, 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떡이 있다면 많은 떡이 있잖아요. 호박 카스테라. 호박 카스테라 레전드입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레전드의 떡맛 같은 정말 감칠맛 나는 토크 진행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씨 네. 고맙습니다. 나는 김민교 씨 같은 네. 경우에는 2019년 예. 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어떤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좀 다루면 재밌을지. 어떤 예.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 재밌었나. 네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 뭡니까? 네. 남순, 그는 왜 3개월을 휴방을 하였는가? 왜 자꾸 나야, 지금? 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이런 자리 아니면 못 보니까. 아니, 아마 보자마자 남순이 형 나 좀 닮은 것 같다고. 아니, 남순이 형이랑 저랑 약간 관상이 비슷해요. 어떤 방송이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지. 저는 그래도 사실 아프리카 좀 얘기하자면 닥디클럽이 아닌가. 아, 예, 닥디클럽 예. 재밌었어요. 닥디클럽. 뭐라 얘기하자면. 사실 근데 뭐, 닥디클럽 수장이 누군가요? 깨박입니다. 저희가 닭띠 클럽의 문제점이 뭐냐면 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아닙니다. 네네네. 뭐야 당신이 너. 누구랑 싸운 게 문제입니다. 아, 네? 아, 그거 아니 말은 되나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미안하다. 예. 닭띠 클럽은 계속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좀 잘 안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암수 타기 섞이기 힘들거든요, 같이. 암수님은 네. 보이는 라디오 BJ의 대표잖아요. 네. 근데 3개월이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걸 왜 계속 물어봐요? 아, 궁금해요 진짜로. 근데 김민규 씨 너무 그 남순이만 저격을 하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팬입니다. 팬이라서요? 네, 왜요? 팬입니다. 악성 팬이죠. 아, 팬이라서. 네, 악성이에요. 쉴 때 짜증났어요. 왜 안 해 방송? 저는 제일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이었다. 이런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장이 하나 딱 끼어져요. 그리고 딱 글자 열매. 아니 그래서 자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롤판은 좀 어때 우리 민규 씨가? 롤이요? 네. 아 롤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이 벌레들이 하나씩 껴.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맛있는 먹이에 이렇게 동물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 이죠. 대표적인 벌레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나요? 그 족봉주. 아 진짜. 요즘 트렌드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게임이랑 보라랑 섞는 게 시청자 제일 잘 나와요. 아, 맞죠, 맞죠. 네. 어 그럼 조만간에 보라가 섞인 롤을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부탁할게. 하지마. 됐어 됐어. 제발 이쪽으로 뛰어들어오지 마. 제발. 나가.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야. 쏠리고만 할게. 쏠리고만 할게. 2019년에 좀 어떤 BJ들이 좀 약간 색다른지 한 명씩 이렇게 발언권으로. 어 김성태. 아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민규 씨가 너무 와 슈퍼루키 슈퍼루키 이번에 제가 인정. 똥바지 출신으로서 예. 똥바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희 조코 씨랑 예. 저 아, 김성태 누구 똥바지예요? 아, 저 맞쪽 똥바지였습니다. 예예 똥바지 똥바지를 알아본다고 예예 아 진짜로 아 진짜 똥바지는 알아본다고 솔직히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일단 너무 좋고 아주 슈퍼루키입니다. 인정. 원래 똥바지가 김민규. 근본입니다. 아시나요? 아, 저도 똥바지 출신 똥이 옆에 있어요. 똥바지가 지금. 근본이야 원래.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의 똥을 받아 봐야지만 맞죠. 그 똥을 맞아 보고 겪어 봐야.
아니야. 그 근본 있는 BJ야 진짜. 맞죠. 근본. 어. 아 상훈 씨도 또 있지 않나요? 뭐요? 달리는 분. 아 그거 맞지.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달리는 분. 예. 좋습니다. 맞죠. 러너 똥바지였어요. 러너님. 근데 원래 똥바지 출신들이 근본이 있어. 아 그게 맞지. 좋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내일 궁금해요. 뭐요? 내일 그와 그러니까 올까? 내일 시상식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 변호사를 대동을 할지 아니면 각자 그냥 개인 신분으로 올지. 룰판에서는 큰일이에요. 아 엄청 큰일이죠. 아 그럼 상호 씨 혹시 뭐 또 그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왜냐면 또 질문 같은 걸 좀 궁금한 거 만만 뭐 기운. 아 좀 민감한 거 뭐 다 물어봐도 됩니다. 진짜 민감한 거 물어봐도 돼요? 아 네. 당연하죠. 예박 씨 화해하실 네. 건가요? 뭐라고요? 갑자기 청문회로 변한 거 같은데 어. 아니 지금 제가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계속 그 솔직히 제 개인 방송에 퓨처 뭐 퓨업하는데 이름이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가요 사실 좀 개인 방송에서 맨날 먼 훗날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이름이 너무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화해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대남자 먼저 손을 내민 거거든요. 아 잠시만 이상호 씨랑 김민교 씨가 야, 야 화해까지 시켜주네요. 야. 대답해 주시죠. 예. 러너는요? 1월에 합방 잡혀 있습니다. 오! 아, 화해 장이네요. 아프리카 TV 대상 후보에 오른 BJ들은 누가 2019년 최고의 BJ라고 생각을 했을지 제 손에 그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봉준은 아직 이 결과에 대해서 나 알지 몰라, 못합니다. 진짜 몰라. 다 걸고 몰라. 빙첸이 오늘 조용히 저한테 1급 50명 정도 시크릿으로 준 50명 정도 투표. 네. 오, 50명. 네, 감사합니다. 오아님께서 왁구대장 봉준 이어서 사가몽님께서 왁구대장 봉준 유래님께서 왁구조창 봉준 강은비님께서 왁구십창 봉준 이동호가 예? 나가 개새끼. 왜요? 아니 십창 조창 아니 그러니까 당신 칭찬하냐 아니 무창단이야 칭찬하냐 칭찬하냐 자 이어서 야 이분이 야 오. 이분이 이재동 JD 이재동 오 재동님 이재동님께서 뜻을 이유를 얘기할게요. 예.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재밌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으로서 많이 시청했습니다. 누군가요? 땅오리 오 재동님 와 대박 저그? 폭풍 저그? 네 폭풍 저그 삼동 아니고 저 뭐야 삼번 폭군 삼번 폭군 폭군 저그 와 근데 저는 네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제동님한테 만약에 받았으면 진짜 완전 10명이 찍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영광이죠. 아니, 너무 영광이에요. 딱 롤을 좋아하던 시기랑 잘 맞았네. 오, 진짜. 현장에 있는 BJ들 포함 답장원 BJ까지 합치면 BJ가 뽑은 재미로 보는 대상 후보 2019년 최고의 BJ는 바로 왁구대장 봉준이었습니다. 야, 와, 이거 들으려고. 야, 예예 준씨 축하합니다. 예. 800만 원 쓰고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참 좋겠어요. 존나 좋아요. 아, 예. 현질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 어. 예. 와. 아, 장난이고 네. 일단은 이거 결과를 안 봤는데 너무 고맙고 일단은 상호님이 상호가 원래 그건데 예, 그냥 이제 제 라인이라고 네. 하는 거 좀 그렇고 네.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이상호 씨. 네 소감이요. 네. 그러네. 저 사실 내년에 군대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제 앞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진짜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프리카 TV 진짜 BJ 대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